홍준표 우리 가수가 이 노래에서 가장 포인트가 혹시 줄만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네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많이 뭐 좋게 지도를 해주셨겠지만 제가 이제 가수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후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바람 같은 추억만 차창에 그려놓고 이때부터 감정을 쫙 몰아 들어가야 돼요. 네 그 다음에 비마저 내리는 밤에 이제 더 죽여줬다가 다시 그때부터 멧돼지의 힘을 딱 주고 그냥 이 소리나 말어 이게 아니고 비마저 내리는 밤에 해놓고는 복식을 하시고 빗소리나 말어 사라져간 또 그 사람 해놓고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 내 마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길게 내 마음을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을 알고 갔을까 그게 하이라이트. 자, 예. 지금 그 부분 네. 보셨죠? 네. 아까 저도 원했던 부분인데 그대로 가수도 네. 그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거기에서 그것만 죽여주면 끝납니다. 예. 나머지는 대화하듯이 뭔가 툭툭 던져주지. 물음표만 남기고 그 사람 간에 그리고 잊어야 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무런 말 없이 눈물 짓고 떠나네 물음표만 남기고 가네 여기까지는 툭툭 던져주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호흡을 딱 해서 바람 같은 추억만 차창에 그려놓고 그 다음에 약간 비마저 내리는 그 다음에 멧돼지 힘 딱 주고 빗소리 너머로 사라져간 그 사람 해놓고 여기서 하이라이트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갔을까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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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는 바로 도둑심을 쓰고 바로 들어가야 돼 죽여주고 그 사람 간에 해놓고 여기는 한 중간 정도 물음표만 남기고 가네 이런 식으로 아,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김민정 선생님 남기 이거는 이제 엔딩 때 네, 마지막 쳐주는 거로 그렇게 예. 하면 원래는 1절에 남기고 가네 한 번 2절에 남기고 가네 두 번인데 아, 보통 남기고 가네 하고 물음표만 남기고 아네 이런 식으로 녹음을 했어요 제가 근데 라이브 가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뭔가 질러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음표만 남기고 가네 하고는 마지막은 모든 걸 쏟아서 물음표만 남기고 가네 이런 식으로 이거 라이브 쓸 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.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놀이교실에서 그대로 가르치고 자 라이브 할 때 이렇게 한번 쳐주면 더 매력 있고 엔딩을 잡습니다. 그렇죠. 네. 아셨죠? 네.